자리 이탈을 불국토로 표현하는 거예요. 내 마음에서 내 몸에서 먼저 도를 이룬 다음에 중생계 전체까지, 그래서 이 세간 전체까지 청정하게 만들 수 있어야 보살이다. 아라하는 뭐라고 한지 아세요? 아라하는 불국토가 없어요. 이해되세요? 자기 마음도 버리고 열반에만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은 불국토를 거느릴 수가 없죠. 불국토를 거느린다는 말 자체가 보살 사상입니다. 즉 제가 아까 얘기해드린 게 다 이게 연결돼요. 보살은 절대 오온을 버리지 않아요. 중생성을. 이 중생성을 불국토로 화하게 할 뿐이죠. 그러니까 여러분, 아 그럼 보살 되면은 계속 윤회해야 된다는데 답습이 답답하네요. 난 이제 열반도 싫지만 윤회도 싫은데요. 즉 돌아가신 뒤에 어디 좋은 천국 같은 데서 계속 그 피서지에서 쉬듯이 좀 쉬는 삶을 기획했는데 또 다시 윤회한다고 하면은 답답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보살은요 자기 자성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변혁시킨 존재죠. 나아가 자기 마음에 들어온 중생들까지 변혁시켜요. 그러니까 보살이 돼버리면요 가는 곳마다 사실은 극락이에요. 그러니까 윤회를 하건 안 하건 위에 있어도 극락에 있고 내려와도 자기 주변에 극락을 만들어 놓고 살아요. 이해되세요? 여러분 주변에 극락을 이제 만들어 놓고 사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보살은요 이 현상계를 경영하는 법을 배우는 거지. 그러니까 어디 갔다 놔도 다시, 그러니까 이 부자였던, 하늘나라에서는 부자였던 보살이 지상에 아주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다고 쳐도 법을 아니까 금방 그 가정을 변형시켜서 부자로 만들어 놓습니다. 돈 버는 법을 아니까. 마찬가지로 육바라밀 하는 법을 아니까 어디 가도요 거기서 보살도를 읽어가지고 또 사업을 만들어내요.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되자는 겁니다. 그러니까 무슨 힘든 윤회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윤회 자체를 경영할 수 있는 안목이 달라져 버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. 그게 이제 보살의 핵심입니다.